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 입문 기초 과정으로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본서 324페이지를 펴보시죠.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법은 우리 공법 40랑 중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섯 문제 나오면 바로 세 문제 이상은 마치도록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세 문제는 하급이 두 문제, 중급이 두 문제, 상급이 두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중하급을 맞추면 되겠죠. 그래,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가볍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정비사업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정비, 이 도시공간 속에 오래된 주택 건축물 있죠. 상가 건축물 있죠. 공장 건축물 있죠. 이러한 건축물 건축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 세월이 40년 흘렀다. 또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는 20년, 30년 흐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동을 딱 철거하고 다시 세워야 되죠. 그러한 사업을 할때 필요하면 그 지역에 도로도 다시 정비하고요. 상하수도, 공원, 놀이터, 경로당 이런 시설을 동시에 싹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을 다시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도시 환경을 깨끗이 개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묶어서 정비 사업을 해요. 이러한 정비 사업은 다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달동네 빈민촌을 밀어붙이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 우리 교재를 보시면 324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면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에서 이 매년 이 용어의 정의 편에서 출제가 됩니다. 32회 바로 올해 10월 30일에 시행되었던 32회 시험에서도 이 용어의 정의에서 그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이 함께 출제됐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주관경 개선사업이 무엇이냐 이거. 거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요. 정비 기반설이 극혈하고 노후불량주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깨끗하게 밀어가지고 다시 세워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걸 뭐라고 하냐?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옆에 또 325페이지 보면 이 도시공간 속에 어느 지역은 제1종 전용 주거지인 토지이기에 그 지역에 단독주택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게 20, 30년 전에 탄생된 지역이다. 우리나라 20, 30년 전에 각각의 가정에 승용차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 각각의 주택을 30년 전에 건축을 하게 될 때요.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단독주택 대지 안에는 거의 그 주차장이 없죠. 그래서 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질되어서 엉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또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런 시설을 좀 깨끗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 뭐 공용주차장을 넣을 필요가 있다. 그 지역에 어린이 호텔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로당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가 있다. 공원도 좀 만들어 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 때그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도 역시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주관적 결사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부양층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그 주관경을 개선시행하는 사업도 주관경 사업이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바로 도로 좀 정비하고 공용시장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시설을 해요. 정비 기반시설을 좀 확충해 준다든가 새로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경로당 어린이노트 이런 것들을 바로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공동 이용시설인데,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바로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도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때 관건은 뭐예요? 항상 사업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자금입니다. 사업 자금. 이런 사업을 할때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을 그 지역 주민들이 조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시장 군수 등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죠.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를 사업식으로 통해서 보내가지고 그런 공적 주체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업을 주관경 개선사업이라 해요. 그래, 이 정비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그 달동네, 옆 동네를 들여다보면 바로 그 지역의 모양새는 노후 불량시설이 그냥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이 그냥 또 열악해요. 그걸 깨끗하게 밀어가지고 그 지역의 주관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업적이라든가 공업적에 오래된 상가 건물이 있다. 오래된 그런 공장, 노후 불량화된 건축물이 있다. 이걸 싹 밀어가지고 그 지역에 바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업. 이 사업도 무슨 사업이냐? 이런 두 가지 사업을 묶어뜨려 가지고는 바로 재개발 사업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요, 그 사업장을 정비구역이다라고 칭해서 하는데요.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동 소자가 재개발하자 해서 지네들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근데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요. 그냥 토지동 소유자 직접 그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바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을 만듭니다. 이렇게. 자,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이큰 도시에 외곽지를 밀어가지고 주택을 아파트로서 형성해서 공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건설 기술도 부족하고요. 좀, 그리고 아파트 생활에 대한 그 관심도가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기술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보통 5층인 주택으로서 아파트를 건설 공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노후불량층으로 전락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 단지를 싹 밀어가지고 다시 세우는 사업, 이걸 무엇이라냐?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래,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공동태란 말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그런 공동태, 이런 공동태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바로 싹 밀어가지고 다시 바로 주관경을 개선한 사업.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공유장 이런 것들은 멀쩡합니다. 그동안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시설인데,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4, 50년, 40년 지났다. 그래서 노후불량층이 되었다. 그래, 그러한 노후불량층에 해당하는 공동태 밀집해 있는 아파트 천세대를 다 밀어가지고 다시 세우는 사업, 이걸 재건축 사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도 그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요. 그 조합 이름이 뭐냐?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라 해요. 자, 이렇게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 이 정비법에는요, 조합이 두 가지 나옵니다.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재건축 사업할 때는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이렇게 이 조합의 설립 절차는 바로 이 토지등록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추진회 구성해서 시장수 등한테 합법적인 조조로서 승인받고 승인받았던 이 추진회 측에서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신청해서 설립인가 받고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에 가서 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 등기 신청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바로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돼가지고 이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게 돼요. 그때 이 재건축 사업조합이 이렇게 탄생되면요. 누가 조합이 되냐? 이 토지등록 소유자로서 그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고요.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바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전 토지 그 뭐 주택 같은 것들은 매도 청구당하고 쫓겨납니다. 돈 받고 보상 받고. 자, 이게 바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할 때도 똑같아.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바로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을 구성하고 그리고 바로 합법적인 추진에서 시장공사한테 승인 승인받고 승인받았던 이 추진 측에서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고 인가받고 30일 내 주된 사무소 등기함으로써 법 인격이 부여돼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탄생돼 가지고 이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해요. 이때 이 재개발 정비 사업자업이 이렇게 탄생되게 되면요.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은 누가 되냐면은 이 안에 있는 정비 구역이라는 데 이게 정비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바로 사업할 때 찬성했던 반대했던 부분하고 조합이 성립되면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 재건축 사업하고는 아까 약간 차이가 있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이렇게 성립되면 누가 조합원이 되는가? 이 토지등록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바로 조합 설립할 때 동의했던 반대했던 불문하고 조합이 이렇게 성립되어서 나오면은요.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는 의무로 다 법이 조합이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법 개정을 통해서 이걸 또 만들어냈습니다요.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바로 봐보세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 돼서 사업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 정비관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록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해요. 이네들이 사업을 하면 이네들은 공적 주체가 아니죠.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뭐라고 하냐? 공적 주체가 시행자가 돼서 하니까 공공 재개발 사업 이렇게 해요. 역시 이런 공적 주체가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그걸 공공 재건축 사업 그래요. 그래, 이걸 또 우리 법에 도입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또 공공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이렇게 바로 사업이란 게 크게 보면 이제 다섯 가지가 등장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개발사업,
공공, 재건축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감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324페이지 있죠. 자, 그래 이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정비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될 때의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되는가? 이런 시행자 문제. 그리고 그 시행자와 관련해서 바로 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 그 조합은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성립을 시켜서 시행자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업의 시행 방법. 사업 시행 방법. 이런 방법을 규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 시행 방법별 사업 시행 절차.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인데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초과정으로서 좀꼭 알고 들어가면 좋겠다. 바로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뭘 보느냐. 여러분들 324페이지 있는 그 용어청에서 바로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 구역이 정비구역이다 이거 아시고, 이 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 정비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한다. 정비구역을 이렇게 정했다면 이 안에서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비구역 안에서. 그래, 이 정비구역은 누가 정하냐면은 서울은 특별시장만, 용대광역시장은 광역시장만, 그 다음에 세종은 특별자치시장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만. 문제는 이제 팔도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인 팔도 내에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도지사 땡.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도 안에 시군인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시는 시장이, 군은 군수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정비사업의 종류 말씀드렸죠? 그것도 좀 봐두시고, 32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가로 3번.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면 밀어버립니다. 밀어서 철거하고, 해체하고, 날리고, 다시 다 깨끗하게 대지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이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 즉네 가지가 있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건축물을 한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붕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이 되어서 사업자 해체, 철거가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기역, 니은의 것도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즉 급수, 설비, 배수, 설비, 오수설비. 급수 설비는 쉽게 말하면 수도관, 건축물 안에 내장되어 있는 수도 파이프죠. 배수 설비라는 것은 우리 건축물 내에서 사용하는 물을 빼내는 배수관을 말합니다. 오수설비는 우리 건축물 내에서 더러운 물을 빼내는 하수도, 또 화장실에 물을 빼내는 오수관 있죠. 이런 것들을 급수설비, 배수설비, 오수설비라고 하는데요. 이런 설비가 건축물 내에 내장되어 있건만 오래되면 부식되어 버립니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비가
또 지붕, 에벽의 마감의 노후화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도 노블한 건축물. 그리고 니은은 읽어보시고 3번. 3번에 쭉 가다 보면 바로 디귿이 보일 겁니다. 이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을 기준해서 몇십 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 노블한 건축물을 인정하느냐? 바로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40년 뒤에 보수 보강 이렇게 보수 보강을 네모 딱 치고 보니까 네 자가 걸렸다. 그래서 이 연 앞에 있는 이 숫자는 몇 년이냐? 40년이다. 이거 꼭 암기하세요. 준공일을 기준해서 40년까지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바로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 이거하고 4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4번을 보시면 도시 미관을 제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 또 그 노화된 건축물이 있다. 이때 도시 미관을 제하했다. 그러면 속된 말로 그 건축물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귀신 나올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죠. 그리고 노화된 건축물. 이런 미관을 제한다. 미관 동그라미. 노화된 할 때 노화했다 동그라미. 투자 세자와 있죠. 그래 도시 미관을 제하거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그 말 나오면 준공 후 몇십 년 이상 몇십 년 이내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그런 기간만 지나면 노후불량 건축물 인정하느냐? 바로 미관이 투자니까 20년 이상 노화가 세자니까 30년 이렇게 숫자를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만 지나면 그것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한다. 자, 이 규정의 입각에서 그동안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는데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실에 우리 법에 도입됐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기간을 앞당겨 주도록 하고자 이걸 도입했는데요. 이 도시 미관을 제하고 노화된 건축물을 하면 몇십 년 이상 몇십 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만 지나도 노후불량 건축물 인정을 받아서 뿌시고 재건축도 가능하냐? 20, 30이다. 이 수치를 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과 5번은 꼭 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 이 정비법상 용어의 뜻으로서 정비기반설 정비기반설은 바로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시설 중 노화돼가지고 정비를 할 기반설이 기반설은 기반설 정비를 할 것. 그래 이 안에 있는 뭘 정비 기반설 하냐? 도로, 상하수도, 그다음에 공원, 공용주차장,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구, 광장, 하천, 공공공지, 그다음에 국어. 국어는 도랑을 말해요. 물르는 도랑. 이런 것들을 정비법상 바로 정비 기반설이라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그 정도는 받으세요.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정비 기반설이라 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이용설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이용설하고 정비 기반설 좀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공동이용설은 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장,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타가소, 그 다음에 바로 화장실, 수도 이런 것들이 바로 주민 공동설인데요.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서라고 좀 비교해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 대지란 용어 나오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미리미리 좀 자주 읽어두세요. 정비법상 용어 중 대지가 나옵니다. 그때 대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비 구역 안에 여러 필지가 편입되겠죠. 필지마다 지목이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지목이 대, 뭐 그 다음에 공장용지 있잖아요. 공장용지, 잡종지, 뭐 대, 주유소, 뭐 도로. 예, 근데 이 안에 지목이, 지목이란 게 28가 있잖아요. 이 지목 이하를 불문하고 여기에 노후불량식물을 사업자 싹 해체해서 철거해서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쁘게 땅을 만들죠. 여기다 아파트면 아파트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비법상 대지라고 하는 용어는 이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된 게 아니라 지목이 전이든 잡종지든 대든 대든 공장지든 주유소든 도로든 불문하고 이 구역 안에 있는 정비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다 묶어서 대지를 합니다. 지목 묻지 않아요. 그래서 정비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이 법에서는 대지를 한다. 그런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대지란 정비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토지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자, 그 다음에 7번 주택단지라는 용어 나오는데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 및 부대시설. 이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건축할 때 딸려서 설치 제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법에서 공부하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 안의 주차장, 주택단지 내 담장, 경비실, 건축설비, 그 다음에 그 방범설비 이런 것들을 묶어서 부대시설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주택법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주택법상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이 이용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이런 것들을 복리시설인데 복리시설은 어린이터,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죠. 어린이터, 그다음에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설, 근린생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복리시설 합니다. 이런 주택단이란 주택 및 그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의로 조성되는 일단 토지를 말하는데 바로 1번, 5번을 읽어두세요.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 토지도 주택단지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건축법 11조에 따라 건축을 받아 아파트 또는 열주택을 건설한 일단 토지도 주택단지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8번,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를 사업시행자 합니다. 9번은 중요 편이세요. 이 정비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동소자 나오는데요. 토지동소자 뜻이 뭐냐 그러면 주관경 개선사부 토지동소자, 토지동소자하고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동소자의 범위는 똑같은 의미예요. 반드시 이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를 묶어서 토지 등 소유를 합니다. 그게 나있죠. 바로 그거 동그라미 1 보면 주관경 개설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지상권자를 약자로 토지 등 소유자라 해요. 그런데 반해서 동그라미 2번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밑바닥에 땅을 가져온 사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만 딸랑 소유하고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아까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은 여기에 나대진 토지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 나무 토지에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 나무 토지의 지상을 가져오는 자, 얘네들 다 묶어서 바로
토지동소자라고 약칭해서 표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토지동소자에 지상권자 포함되지 않아요. 나대지 소유자 포함되지 않아요. 나무 토지 건축만 소유권자 포함되지 않아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관에 토지하고 건축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만을 말한다. 이거 꼭 이해 두시고 중요 표에서 그다음에 10번 토지 주택 공사 등이 뭐냐? 토지 주택 공사 등은 두 가지 공사 말하죠. 한국 토지 주동사 하나 줄 것이고 마지막에 지방공사 이 두 개의 공사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만다 땡 틀리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포함되지 않죠. 11번 이 정비법상 정관 등이라는 용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조합이 시행자가 됐다. 조합이 시행자가 되면 조합이 정관 만들 사입니다. 그리고 2번 이 사업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토지동소자가 시행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치계약을 만들 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요 시장 군수 등이 바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신탁자 그네들이 사업을 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정은 누가 사업을 할 때 작성하느냐 공적 주체인 시장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다. 그리고 토지동소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할 때는 뭘 만들어서 하냐 자축이야. 조합이 시행자 돼서 할 때는 뭐 만들어서 하냐 정관 이렇게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에서 마무리 짓고요. 이 잠시 쉬었다가 쭉 넘어가셔서 422페이지 건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